안녕하세요, 소프예요. 자, 오늘 아크릴 박스는요, 닭고기, 치즈, 간장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닭을요, 제가 일부러 덩어리로 사왔습니다. 오케이, 좋습니다. 이렇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된 닭고기, 그냥 요거를 한번 그냥 물에 헹궈서, 일단 이 닭에다가 닭을 양념을 할 건데요. 닭에다가 일단 소주 살짝 부어주고요. 그리고 후추, 요래. 마늘도 뭔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, 맛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다지지 않고요, 그냥 요 얇게 마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껍질 쪽으로 구워줍니다. 뭐 봉, 윙, 뭐 가슴살, 이렇게 잘 익으면 색깔이 나오죠. 뒤집어줍니다. 이렇게 탁탁탁 왼쪽 있다가 얘도 뒤집어주시고. 좋아요. 자, 일단 양념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. 일단 간장 좀 넣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세 숟갈 정도 넣어주시고, 맛술 한 숟가락, 두 숟가락, 설탕을 살짝, 흑설탕이거든요. 요거 한 요정도, 조금만, 진짜 조금만 넣었어요. 요정도만 넣어주시고, 요거를 소스에다 넣을 겁니다. 닭이 어느 정도 이거 간다 싶으면 사이즈를,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일단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쁘게 먹을 수 있는 한입 사이즈. 아, 이거 작업률인가? 자, 이렇게 닭을 구우면서 이쯤에서 한번 브랜드에다가 파이어! 감내제거 한번 해주시고, 이쯤 돼서 마늘도 투하해줍니다. 마늘 이쯤 됐을 때 양념장을 다 뿌려주세요. 내가 아직 꺼내지 않은 비법이 있는데, 버터를, 쬐까는 버터 하나를 추가해줍니다. 버터 없으면 어떡하냐? 사와야죠. 치킨을, 마스터 치즈, 싹 녹여주면 약한 불에 살짝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일단 요 맨들맨들한 요 구이 치킨이죠. 닭을 그냥 구운 겁니다. 치즈도 같이 함께.
자. 자,